오늘 저는 여러분께 싱글벙글 어이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들 중국의 기상천외한 문화 중에서 길거리 여친 문화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호응 한 번은 190원이고 키스는 1900원이다 라는 팻말을 써붙여놓고 길거리 여자친구라는 말을 써붙이고 실제로 길거리에서 이런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자친구가 되어서 영화 한번 같이 보는 데에는 2800원이 필요하고 친구 모임 동반 참석은 1시간에 1900원 정도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중국의 여자들이 있죠.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대가로 3800원을 내라고 말하는 중국 여자들의 값싼 물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한국 여자들은 미개하고 미개하다 미친 소름돋아.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은 너무 어려 보인다 대놓고 성추행을 조장하는 거 어이가 없다. 너무 끔찍하고 중국 자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여자가 물건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중국과 일본은 변태 같은 풍습을 가졌고 위대한 한국 여자들은 절대로 저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역시도 중국과 한국 여자는 다르다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은 한국이란 나라의 진득한 김치 맛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중국의 춘장맛 여자친구 대행에서 단돈 만 원이면 키스만 다섯 번을 갈기고 호응을 두 번 정도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여자들의 김치 맛은 어떨까요? 현재 콰류계 종사자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언니들, 저 애인대행 알바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교의 못솔 개발자들이 애인대행 많이 구한다고 룸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함께 일하자 말하는데 애인대행은 예쁜 여자보다는 저처럼 귀엽고 만만하게 생기고 순하게 생긴 여자가 오히려 더 인기가 많다네요. 판교에서 애인대행하다 괜찮은 퐁퐁남 발견하면 걔랑 연애해서 취집하면 되니까 룸에서 매춘하는 것보다 이게 훨나을 거라고 계속 꼬시는데 1시간에 3만원씩이고 밥값은 공짜에 기본 5시간 같이 있어서 하루에 15만원 벌 수 있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룸 뛰면 하루에 40만원 버는데 이거 하는 게 맞을까요? 룸 뛴 돈으로 팔자 고치지 말고 대신 일해주는 ATM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라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멋진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여자들은 1시간에 1900원만 내면 같이 있어주는데 우리 위대한 한국 여자들은 1시간에 3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저 3만원이라는 돈은 여자가 버는 돈이 3만원이고 실제 남성들은 1시간에 5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여성들은 중국 여자들을 향해서 여자가 물건이냐고 중국과 일본의 문화는 미개하다 말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욕할 처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여자들의 가치가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여성과 결혼을 하더라도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비용보다 적게 들게 분명합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1시간 1900원에 중국 여성을 향해 전통과 문화는 이딴 수준밖에 안 된다 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저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국을 싫어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중국에게 겸허하게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말하지만 중국은 1시간에 1900원인데 한국은 5만원입니다. 26배의 비싼 값을 주고 한국 여자 만나야 하는 우리 한국 남자들 화이팅. 그리고 시발 판교에 사는 IT 개발자님들. 제발 여자 만날 때는 본능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만나주세요. 저런 여자 설거지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셨나요?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승리한 김치볶음의 영상을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의 영상 제작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아 진짜 IT 퐁퐁이 형.